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안해서 이제 43번째 텍스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불안해서가 흐름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지성과 감성, 그다음에 감성의 이 간극, 갈등, 그다음에 뭐 이성, 그다음에 신, 이성과 신 이래 갈등을 조화시키지 못하고 지금 쭉 이어져 내려오는 작가의 어떤 그런 어떤 분열적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분열적 모습. 그리고 고립되어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불면증,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무기력에 이르기까지 지금 쭉 전형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울증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작가가 우울증을 심하게 앓았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참 고통스러운, 사실은 읽기가 참 고통스러운 글인데, 이제 우리가 고통스럽다고 그걸 외면하면 안 되겠죠. 43번째 텍스트도 무기력에 대한 그런 글입니다. 추상적인 지성의 피로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는 피로 중에서 가장 끔찍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추상적인 지성의 피로라는 건 뭐냐면, 감성의 피로 같은 경우에는 뭐 운다든지 뭐 카타르시스 같은 걸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지성의 피로, 그 중에서도 지성의 피로가 극단에 이르면 불가지론이라는 걸로 가죠. 불가지론. 어떤 것도 알수 없는 것, 내가 과연 아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전혀 아무것도 알수 없겠다. 이런 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지론. 말씀 원점이다. 불가지론으로 빠질 수가 있는데, 굉장히 지식인이 경계해야 될 하나의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으로 빠지기 십상이죠. 회의주의 중에서. 허무주의라든지 이런 걸로. 육체의 피로처럼 무겁지 않고, 감정의 피로처럼 불안하지 않다. 하지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괴롭히는 것이 바로 지성의 피로다. 세상에 대한 우리 의식의 무게라서 영혼이 숨쉴 틈마저 남기지 않는 피로다. 굉장히 극단적인, 진짜 가장 극악한 형태의 피로다. 이런 얘기죠. 이런 피로는 마치 구름을 흩어놓는 바람처럼 인생의 의미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미래의 희망을 위해 세워놓았던 모든 계획과 야심을 갈갈이 찢어버리고 한 줌의 재로 갈아버린다. 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그러한 것을, 여러분, 지성이라는 게 극단에 이르면 이제 허무주의와 사실은 그 니체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아주 진짜 천재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무의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깨달아요. 이게 진짜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정한 지성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회의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지를 끊임없이 의심하기 때문에 한 발자국도 못 디딛는 그런 살얼음판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기 힘들죠. 그리고 비난하기도 하고, 너는 진짜 현실적인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비난하기 쉽죠. 하지만 또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박지원이었나요? 양반전에서 보면 그 남편이 돈을 한 푼도 못 벌어온다고 그 아내가 계속 꾸짖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남편은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걸또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일종의 그런 어떤 지성적인 어떤 그런 회의감, 이런 것이 지금 굉장히 자신을 이제 갈갈이 찢어버린다, 이런 거죠.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누더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한 패배의 뒤편으로 황량하게 별만 떠 있는 하늘의 검고 순수한 외로움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그런 회의주의 속에서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이제 그런 고립된 그런 배경 속으로 이제 검고 순수한 외로움이 마치 캔버스처럼 펼쳐지는 거죠. 자신은 거기다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삶은 삶의 불가 사이에 우리는 상처 입고 여러모로 두려워한다. 그것은 때로 형체 없는 유령처럼 우리를 덮친다. 또 비존재가 소름 끼치는 형체를 띠고 나타나 영혼은 최악의 공포로 얼어붙고 만다. 그러니까 지성애는 추상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체 없는 고통 이런 것, 자신의 회의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의 영혼을 잠식해 나가죠. 그것은 형체가 있는 적이 아닙니다. 자신을 덮치려고 하는 적이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죠. 또 비존재가 소름 끼치는 형체를 띠고 나타나 영혼은 최악의 나는 지금 했던 앞에 문장이네. 때로 그 불가사의는 우리 뒤에 있으면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때만 보인다. 우리가 돌아보면 바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공포. 그것은 결코 실체를 알 수 없으리라는, 이게 불가지론이죠. 극심한 두려움 안에 자리 잡은 진실이다. 하지만 오늘 나를 무너뜨리는 이 두려움은 그다지 고차원적이지 않으면서 또 나를 더욱 갉아먹는다. 지성의 두려움과 형이상학적 두려움 말고도 또 다른 저차원적인 두려움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것은 하도 지성의 피로 때문에 무기력하니까 이제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는 욕구,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기를 바라는 소망, 몸과 영혼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들이 의식하는 좌절이다.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생각에 너무 지쳐 있으니까. 그것은 무한의 감옥에 갇혔다는 돌연한 느낌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러한 고민에 빠지는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들어보라고 하면요, 칸토르라고 하는 수학자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칸토르. 여러분, 칸토르라고 하는 수학자는요, 무한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수학자의 수학인데, 우리 수학에서 보면 무한대라는 게 있잖아요. 무한대, 이런 걸 표시되는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무한대에 대해서 뭐 연속체 가설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이 무한대에 대한 이제 그 무한에 대한 그 연구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칸토르가 점점 미쳐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이런 분일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하나의 어떤 그런 무한대 같은 그런 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칸토르 같은 경우에는 유리수의 무한과 그다음에 무리수의 무한의 그 크기가 완전히 다르다. 유리수에 비해서 무리수는 그 무한이 완전히 진짜 그야말로 그 뭐 말도 안 되게 크다라고 하는 정리를 발표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무한을 연구하다 거의 미쳐서 그냥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십니다. 이런 느낌이겠죠. 지성이 어떤 하나의 그런 순환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감옥이 전부인데 예. 어디로 도망칠 엄두를 낼 것인가. 그렇죠. 어디도 도망치지 못한다. 그러자 이제는 사탄 이전에도 있었을 사탄이즘을 향한 터무니없는 갈망이 밀려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성이 탈출구를 못 찾으니까 이제 사탄이즘이라는 것은 일종 신비주의 같은 거겠죠.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어떤 신의 그런 걸로 빌어서 시간도 실체도 없는 어느 날엔가는 신의 영역 바깥으로 향한 탈출구를 찾아낼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심오한 자아는 어떤 식으로인지는 모르지만 더는 존재 혹은 비존재의 일부가 되지 않으리라는 갈망이다. 이 갈망은 실제적으로 잊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범위 바깥에 실체를 찾으려고 해서 그것이 존재와 비존재 언어 쪽에도 속하지 않는 우리 언어 세계 바깥에 그런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상적 세계라고 해야 되나? 이상적 세계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갈망인데 여러분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겠죠. 지금 불가능한 것을 상상하고 있죠. 이거는 무기력에 대한 그리고 지적 지식의 필요에 대한 그리고 이번 텍스트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아주 지식인의 강한 절망을 나타내는 그런 텍스트였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3번째 텍스트를 했고요. 오늘 여기서 끊고 내일 44번째 텍스트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여러분께서 해석하시면서 보는 게 여러분께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저의 해석은 아, 이런 해석도 있구나.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다르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해석을 가다듬는 데에 저의 해석을 쓰시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꼭 구입하시기를 강추드리고요. 인터넷에서 불안의 책이나 불안의 서 이런 걸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다음 텍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